자, 이번에는 여기 레이스 부분 들어갈게요. 여기 레이스도, 자, 레이스 플랜 하나 갖다가, 플랜이라기보다 여기 면을 선택을 하죠. 여기, 에디트 모드에서 얘를, 면을 여기서부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요 윗부분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차피 이 위에 그대로 이렇게 붙는 거니까, 이렇게, 뭐, 선택도, 여기, 둥글게, 요걸로. 그리고 선택도를 좀 바꿔서,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Shift D를 눌러주시면 얘가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복제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똑같이 요거 하나로 있기는 한데, 얘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자, 마우스 우클릭, Separate Selection. 복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이렇게 떼내실 수가 있어요. Separate Selection 요거 눌러주시면 자 오브젝트가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얘랑 얘랑 얘는 지금 여기에 이불에 좀 많이 겹쳐져 보이니까 요거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BZ로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SY로 옆으로 살짝 넓혀주세요. SY로 옆으로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좀 중첩돼 보이지 않게, 겹쳐 보이지 않게 위에 놓여져 있는 형식, 느낌으로. 자, 이렇게 좀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불에 요 레이스 달린 부분하고, 여기, 이불. 그다음에 이렇게 매트리스에 베개에 해서 침대 부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요거 텍스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일단은 여기 이제 UV 에디팅으로 들어와서 보실 건데, 그리고 여기 와서 보실 건데, 자, 얘네 머테리얼 적용시켜 주시고요. 여기, 자, 요거 위에 레이스 달린 부분은 넣어주지 마세요. 요거는 머테리얼 별도로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UV를 따로 이제 포토샵에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트 모드. 지금 얘네들은 여기 이제 서브 디비전 들어간 거다 어플라이 해준 거니까. 여기 이쪽 면, 앞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면. 앞면만 선택하는 거예요. 앞면만 선택해서, 자, 프론트뷰에서, UV. 그죠? U 누르고 V는 요 프로젝트 프롬 뷰예요. 이렇게 정면 보면서 그죠? 그래서 UV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좀 옆으로 빼주시고 우리 레고 했을 때처럼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는 요 나머지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자, Ctrl I를 눌러주시면은 선택 반전이 되면서 다른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선택 다른 부분. 그죠? 여기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얘네는, 자, 그냥 어차피 여기는 단색으로 들어갈 거니까, U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큐브 프로젝션이나, 아니면 스마트 UV 프로젝트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큐브 프로젝션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거는 로테이션 좀 90도 돌려서 어차피 같은 단색으로 들어가질 거니까 이렇게 같은 단색으로 들어가질 거라서 놔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머리 부분은 여기 흰색 부분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좀 놔주세요. 직접 여기다가 텍스처를 넣어줄 건데 조금 사이즈는 키워서 텍스처를 내가 꾸며서 넣어줄 수 있을 정도.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그다음에 얘도 얘는 단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지금 요 부분이 흰색입니다, 그죠? 흰색이에요. 근데 프레임이 흰색이라서 뭐 그냥 나머지는 흰색 부분에다 그냥 넣어줄게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요 부분 밑에 프레임 매트리스 요 매트리스 밑에 있는 부분이죠. 얘는 자, 요것도 이제 일단은 컨트롤 A 얘는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시고 여기 컨트롤 A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시고 에디트 모드에서 큐브로 펼칠 거예요. UC 이렇게 자, 요것도 흰색으로 넣어줄 겁니다. 요거 발바닥 부분도 앞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갈 거예요. 이 앞면 부분 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UV 눌러 주신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컨트롤 I 눌러서 UC로 요거 얘네들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위에 요 머리 들어간 부분하고 또좀 비슷하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하고 다리 부분 선택해서 얘를 스케일 조절해서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뭐 매트리스 뭐 얘네들은 다른 패턴이나 요런 이미지들로 좀 맞춰 줄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먼저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UV 요렇게 다 펼치셨으면은 자, 이미지 아니 UV에서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요거 불러와 주시면 돼요. 요걸로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으로 요 라인들을 좀빼 주시고요. 여기 근데 UV 잡고 지금 4000 사이즈입니다. 그죠? 4000 사이즈 현재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한 다음에 자, 포토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UV 펼친 거를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포토샵 파일 자, 텍스처 작업하던 요 부분으로 이제 불러와 주시고요. 요 외곽 부분은 약간 검은색 라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라인으로 테두리 라인이 있고 그 안에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일러스트 좀 찾아 요 일러스트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놓고 싶으신 거 찾아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위에 머리맡에랑 이제 다리 쪽, 발 쪽, 그리고 이불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처 3개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요 정도 이렇게 느낌 넣어 줬어요. 여기서 Alt R을 눌러서 리로드 해주신 다음에 여기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눈하고 이 부분이 좀 밑에 있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얘네를 조금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텍스처 눈, 코, 입치 위치를 좀 위로 올려서 여기다 좀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아직 이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UV가 여기 안 들어가진 거라서, 자,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자, 얘네는 뭐, 그냥 거의 플랜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UV 언랩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A 먼저, 컨트롤 A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신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U 두 번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펼쳐지고요. 요거 사이즈 조절해서 로테이션 90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매트리스 이미지만 조금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리스 따로 여기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이제 약간 귀여운 패턴 이미지 같은 거 하나 또 찾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처 여러분들 사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텍스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 이 부분 베이스 같은 느낌 요거는 이제 알파로 이제 별도로 들어가 줄 거니까 일단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